공산권의 F-14를 꿈꿨던 소련의 전폭기 수호이 17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냉전 시기에 나와서 여전히 현역인 수호이 17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수호이 17은 수많은 파생형이 제작됐고 수출형 대부분은 수호이 20 또는 수호이 2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초기 양산형인 수호이 17은 설계 원형인 수호이 7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줬으며 긴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을 자랑했고 동체 크기와 함께 이착륙 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나토에 의해 피터라는 별칭이 붙은 수호이 17 시리즈는 1990년까지 생산됐으며 2867기가 생산돼 많은 국가로 수출됐는데요. 이런 수호이 17의 시작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 수호이 7이 소련군에 실전 배치됐지만 소련군은 수호이 7의 착륙 속도에 만족하지 못했고 여러 설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기체계와 전자장비에 불만이 많은 소련군은 수호이 설계국에 수호이 7을 기반으로 현대화한 신형 전폭기를 개발하라고 명령하는데요. 수호이 설계국은 1960년대 중반 수호이 7B가 실전 배치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수호이 7 기종의 이착륙 거리를 줄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먼저 수호이 설계국은 기존 수호이 7에 엑셀러레이터와 감속 낙하산을 설치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서방에서 한창 개발 중인 기술에 눈독들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가변익으로 가변익이 적용된 서방의 대표적인 전폭기는 F-14가 있습니다. 가변익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수호이는 러시아 중앙항공유체역학연구소의 지원으로 1963년 가변익 기술 실증기를 개발했죠. 수호이 설계국과 연구소는 기술 실증기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호이 7에 장착할 수 있는 신형 가변익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수호이 7 IG로 명명된 이 기체는 수호이 7BM을 기반으로 개조했으며 주익 각도는 28도, 45도, 62도로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수호이 7 IG는 수호이 7의 동체 설계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으며 동체의 중간 부분만 랜딩기어를 교체하면서 살짝 길어졌는데요. 주익은 모두 중익 위치에서 살짝 아래 배치됐으며 윙팁은 뭉툭한 형태로 가공했고 가변익은 모든 각도에서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여줬죠. 수호이 7 IG는 1966년 8월 2일 첫 비행에 나섰고 비행 중 여러 번 주익을 변환시켜 가변익의 비행 성능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호이 7IG는 목표했던 대로 이착륙 거리가 줄었고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호이 7IG는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1967년 7월 도모대도보 항공 퍼레이드를 통해 민간에 공개됐으며 1969년 양산이 결정되면서 수호이 17이란 이름을 받는데요. 수호이 17은 내부 개조를 거쳤으며 그렇게 나온 양산형은 1969년 7월 1일에 첫 비행에 성공했죠. 양산기는 극동 군구의 제523 비행연대에 처음 배치됐으며 이후 1990년까지 계속 생산됐습니다. 수호이 17은 시제기보다 비행 성능이 뛰어났고 연료 탱크가 작아졌으며 전체 중량이 불어났지만 그런데도 항속거리와 채공 시간이 길어지고 이착륙 특성이 개선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수호이 17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호이 17은 전장 19m에 전폭 13.6m, 전고 5.1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9,430kg에 조종사는 2명이고 무장은 30mm NR 30 기관포 2문에 하드포인트 12개에 최대 4,000kg의 폭장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13에 항속거리는 2,300km입니다. 수호이 17은 서방에서 개발된 전폭기인 F-111 라드바크와 비슷한 시기에 실전 배치된 가변익 항공기인데요. 하지만 F-111은 탑재 중량이나 성능이 수호이 17보다 뛰어나다 보니 수호이 17의 상대로 꼽을 전투기로는 영불 합작의 세페카 제규어가 있습니다. 제규어가 수호이 17보다 항전 장비는 뛰어나지만 제규어보다 수호이 17이 폭장량은 더 많아서 서로 장단점이 확실한데요. 다만 공중전에서는 제규어가 수호이 17보다 우세할 거로 평가되죠. 왜냐하면 제규어는 목표를 조준하고자 항공기 전체를 목표를 향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호이 17은 목표를 조준하려면 항공기 전체를 목표로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호이 17 시리즈를 처음 운용한 소련은 아프간 침공 때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으며 근접 항공 지원, 정찰, 지뢰 살포,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소련은 아프간 전쟁에서의 경험을 반영해서 수호이 17 시리즈에 체프 및 플레이어를 장착했고 일부 부분에 장갑을 덧댔는데요. 이후 수호이 17 시리즈는 미그 23과 미그 27과 함께 소련이 가장 많이 운용한 주력 기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호이 25가 도입되면서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서 물러났고 수호이 34가 도입되면서 폭격 임무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소련의 후에 러시아는 1998년에 수호이 17 시리즈는 물론 미그 23과 미그 27까지 전부 퇴역시키는데요. 그렇다면 서방을 대표하는 가변익 전폭기 F-14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1980년
9월 22일부터 1988년 8월 20일까지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수호이 17의 수출용 모델인 수호이 20과 수호이 22가 이라크로 수출됐습니다. 이라크 공군은 수호이 17 시리즈를 지상 공격과 근접 항공 지원에 활용했지만 이란 공군의 F-14가 전쟁 동안 수호이 17을 21기나 격추합니다. 한마디로 상대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란 공군의 F-4, F-5 전투기에 각각 18기, 3기를 격추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1980년 10월 20일에 이라크 공군의 수호이 22, 이란 공군의 F-4를 30mm 기관포로 격추한 기록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라크 공군의 수호이 17 시리즈는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일부 동원됐지만 1991년 2월 7일 미 공군 F-15의 공대공 미사일에 수호이 17 시리즈 2기가 격추당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후 다국적 군이 쿠르드 난민을 보호하는 작전에서도 미 공군의 F-15에 수호이 17 시리즈 2기가 격추당했죠. 리비아 역시 1980년대에 수호이 21을 도입했지만 1981년 8월 19일 시드라만에서 미 해군의 F-14 2기가 수호이 22 2기를 격추하면서 F-14의 첫 전과를 세워주고 말았는데요. 정말이지 안구의 습기가 찰 따름입니다. 심지어 1987년 10월에는 리비아 공군의 수호이 22가 차두군의 스팅어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격추당해서 조종사까지 나포당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아는 1970년대부터 수호이 17 시리즈를 운용했고 수호이 17 시리즈를 4차 중동전쟁과 1차 레바논 전쟁 때 투입했습니다. 2018년 7월 24일에는 시리아 공군의 수호이 22 항기가 이스라엘 영공을 넘어왔다가 패트리엇 미사일로 격추당하는 수모를 겪었죠. 예멘은 수호이 20을 도입해서 운용했으며 2009년부터 후티 반군 문제가 생기자 수호이 20을 공습에 투입했습니다. 2009년 10월 5일에는 수호이 22 항기가 임무 후 귀환하던 중 추락했는데 예멘은 기술 결함으로 추락했다고 발표했지만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나섰습니다. 2011년 9월 28일에는 수호이 22 항기가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 집권에 반대하던 원주민 부족에게 격추당하고 조종사까지 나포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앙골라는 소련으로부터 1982년에서 1983년 사이에 수호이 20M 12기를 공해받았지만 1988년까지 사고 등 각종 원인으로 2기만 남아서 다시 16대의 수호이 17 시리즈를 공해받았는데요. 1999년에는 벨라루스와 슬로바키아로부터 수호이 17 시리즈 3기를 추가로 공해받았고 반군단체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투입했죠. 하지만 반군단체와의 전쟁 중 수호이 17 시리즈 다수가 추락했고 1994년 11월 6일에는 수호이 22 항기가 후안보 공습 중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한 기록이 남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공군이 수호이 21을 운용했지만 2003년 8월 19일 아군 사격으로 수호이 22 항기가 격추당했습니다. 폴란드는 한때 수호이 21을 전부 퇴역시키고 무인기로 교체하려 했지만 결국 2015년에 수호이 22 12기를 수명 연장시켰는데요. 이때 수명이 연장되지 않은 기체 일부는 폴란드의 여러 박물관에 기증됐죠. 냉전 시기에 나와서 여전히 현역인 수호이 17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